ILPF550 간섭형 롱패스 필터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플립형 필터 홀더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것이 필터이고요. 나머지는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으시면 우선 카메라에 장착하기 위해서 한쪽을 열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에 장착이 될 것인데요. 지금은 ILPF550은 77mm 링을 씁니다. 77mm이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의 렌즈는 72mm예요. 72mm면은 스텝 업 링을 쓰게 됩니다. 스텝 업 링을 하나 장착해서 72-77mm 업링을 장착하시고 플립을 여셔서 카메라 렌즈에 장착을 하십니다. 자, 장착을 하셔서 다 조이기 전에 플립의 방향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조이기 전에요. 즉 이렇게 열릴 것인지 위로 열리는 게 편한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열리는 게 편한지 아니면 드문 경우겠지만 아래로 여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열리겠다 정해지면 방향을 정하신 다음에 맞아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시고요. 그럼 닫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앞뚜껑을 여시면 ILPF550 필터가 노출됩니다. 이렇게 보호필름이 장착된 경우엔 보호필름을 벗기시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필터가 그 노란색을 띠는 것 같지만 550나노미터에서 컷오프를 하는 롱패스 필터입니다.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가 필요 없어서 떼내실 때는요, 역순으로 역순으로 빼내시고 앞뚜껑과 뒷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필터를 그 항구적으로 장착해서 쓰시는 분들은 앞뚜껑은 열지 마시고요. 뒷뚜껑만 장착을 하십니다. 뒷뚜껑만 장착을 하셔서 앞뚜껑을 그대로 그 장착해서 필터를 보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렌즈캡처럼 벗겨서 사용하시고 사용이 끝나시면 다시 뚜껑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상태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서랍에 보관하셔야 되는 것은 이 뒷뚜껑입니다. 이상입니다.